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이고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울진 27, 포항 28, 경주 29, 영덕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는 해병대원들에게 포항시가 6년째 시티투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에게 포항은 각별한 곳인데 다시 포항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전역하는 해병대 1사단 장병 300명이 포항 시티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대와 훈련장만 오갔던 해병대원들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포항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노랑과 세오녀가 거기서 다시 재회를 해서 여노랑은 왕이 되었고 세오녀는 이제 왕비가 되었죠. 호미곶과 덕동마을, 포항운하, 포스코, 보경사, 새마을운동기념관 등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포항이 어떤 고장인지 알아갑니다. 자원 입대하는 해병대원들에게 포항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고향은 포항이 아니지만 이제 다시 모든 해병은 포항에서 입대를 하니까 이제 해병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또 만들어지는 곳 제2의 고향이라고. 군 생활 동안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포항에서 회함 접시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이 되도록 포항시는 2011년부터 해병대 전역 예정자에게 시티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 5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2만 3천 명의 포항 홍보 전도사를 탄생시킨 겁니다. 네, 이분들이 포항에 뭐가 있더라, 어디가 뭐가 있더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포항 시티, 해병대 시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해병대 문화축제도 전국의 100만 해병대원들에게 포항을 각인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해병과 포항은 떼어낼 수 없는 사이로 불굴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경주 지역 23개 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4개 교, 394개 팀과 88개 클럽, 185팀 등 모두 579개 팀,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주 야간을 합쳐 1,235경기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클럽팀과 학교팀에 우승, 준우승팀이 겨루는 왕중왕전을 신설했고 리그 예선 탈락팀을 위한 패자 부활전인 화랑컵도 함께 열립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함께하는 100세 청춘마당을 운영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첫 행사로 인근 인왕동 경로당을 찾아 다도를 소개하고 미나부채 만들기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과 겨울로 나눠 매주 한 차례, 모두 12차례 무료로 운영되는데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기관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 조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 가운데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창업하고 1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울릉군은 올해 농촌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창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내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여름 음악 캠프를 개최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